여러분, 지금 이제 쭉 검사를 했는데, 여기 뭐야, 제가 뭐 처음이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다시 한번. 구문독해 클리닉은요, 구문분석과 해석을 하는 거예요. 구문분석과 해석을 하는. 이거를, 왜 하는지를 좀 알려드려야 될것 같은데, 지금 이게, 제대로 지금 여러분이 파악도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여러분께서 지금 이거의 취지를 지금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갖고 제가 이거를 좀 먼저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잠시만요. 자, 이거를 왜 하는 건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왜 하는 거냐? 왜 하는 거냐? 일단은 궁극적으로 지금 이 교재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잠깐만,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구문 분석과 그리고 해석. 이거 잘하자고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이거예요. 그럼 얘를 왜 잘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러면 할 말이 없죠. 당연히 시험 잘 보기 위해서죠.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영어에서 학습하는 이제 영역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죠. 리스닝 있고요. 리딩 있고. 그래머 있고. 라이팅 있죠. 이게 대표적인 영어의 네 가지 영역이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에서 이네 가지 영역이 전부 다 얘가 중요해요. 구문 분석과 해석이. 심지어 듣기에서도요. 듣기에서도 구문 독해 능력이 중요해요. 제가 그 이유까지 말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내가 이제 거기까지는 얘기를 안 할게요. 그냥 제 말을 믿어주세요. 다시 한번. 우리가 영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반이 되는 거는 구문 분석과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연습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동안 이제 그 학원을 좀 이제 오래 다닌 분들은 이제 아마 알 수도 있는데 우리가 주기적으로 이런 이제 구문 독해 관련된 어떤 클리닉이나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해왔어요. 학원에서. 근데 제가 이제 그동안 겪으면서 이제 느꼈던 게 뭐냐면 좀 아쉬운 점이 있었어, 쌤 입장에서. 그러니까 뭐가 아쉬웠냐면은, 원래는 지금 여기 해석을 쓰는 란을 보면 끊어읽기랑 전체 해석이 나눠져 있잖아. 그치? 근데 기존에는 이렇게 안돼 있었고, 보통은 이 끊어읽기란 게 없었고, 그냥 전체 해석만 했었어요. 전체 해석만.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구문 분석은 이렇게 해요. 예를 들어서. 구문 분석을 이렇게 해. 근데 구문 분석 따로, 해석 따로인 거야. 그러니까 구문 분석은 구문 분석대로 하고 막상 해석을 어떻게 했는지 보니까 이 구문에 맞는 해석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구문 분석을 뭐하러 해요? 의미가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이 교재를 작업하라고 이제 맡겼습니다. 우리 이제 저기 선생님들한테 제가 전체적으로 이 교재를 한번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해갖고 내가 의뢰를 한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한테. 그래서 어떻게 제작을 했으면 좋겠냐면은 아이들이 구문 분석과 그 구문에 맞는 해석이 좀잘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에 맞춰서 좀 이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는 거냐? 끊어서 우리는 고려한다. 끊고 그녀가 great volleyball player라고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훌륭한 발리볼 선수다라고 생각한다. 고려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쓰고 그 다음에 전체 해석 부분은 어떻게 하면 돼요? 전체 해석은 말 그대로 우리는 그녀가 훌륭한 발리볼 플레이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 전체 해석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끊어읽기만 해버리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게 뭔 내용인지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문장이 짧으면 상관이 없는데 문장이 길게 되면은 이게 파악이 안 되거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래서 일단은 구문에 맞춰서 해석을 올바르게 하고 그리고 이거를 전반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내용 파악과 구문에 맞는 해석 두 가지가 다 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로 만든 거예요. 대표의 취지 자체가. 그런데 여러분께서 그냥 단순하게 이거를 해석만 한다 하면은요, 이거는 반쪽짜리 교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구문 분석을 먼저 하고요. 이 구문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돼요. 구문에 맞춰서. 여러분이 보어라고 표시했다면은 보어를 해석하듯이 해야 되고요. 목적으로 표시를 했으면 을을 붙여서 해석해야 되는 거고 구문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럴 수 있어요. 선생님, 저는 구문에 맞춰서 해석을 잘못 하겠는데요?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앞 페이지에 이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내용. 해석을 어떻게 하라고 써져 있잖아요, 심지어.
써져 있잖아. 5형식 어떻게 해석해라. 이렇게 해석해라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됐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 이 해석도, 이 설명도요. 내가 진짜 간추려서 해달라고 했어요. 너무 길면 여러분이 보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최대한 이거를 압축을 해서 좀 간결하게 좀 써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간결하게 이제 써놓은 내용들이죠. 뭐 he made his son a treehouse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그는 뭐 그의 아들에게 뭐 나무집을 만들어 주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사형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도 뭐 사역 지각동사 보면은 여기 뒤에 목적어 목적격보 나올 테니까 목적어가 목적격보 하는 것을 지각동사하다. 보다, 듣다, 듣다, 듣기다. 됐어? 아니 해석법이 다써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에 맞춰서 그냥 해석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모르는 단어 있으면 찾아서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해줄게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강과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서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부문 분석을 하고 나서 끊어읽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일정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오늘 제가 오늘이 이제 목요일이죠. 목요일날 제가 이제 검사를 했습니다. 오늘 이 검사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디까지 돼 있어야 돼? 여기까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됐어? 나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고 여기에 써 있어요. 써 있어. 여기 써 있잖아. 스케줄표에 명시되어진 데이까지 풀어와라. 써 있잖아요. 제대로 안 읽었죠. 그렇죠? 심지어 예시까지 써놨어요. 검사 날짜가 토요일이다. 그러면은 요날이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해와야 됩니까? 50까지 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 써 있어요? 41에서 50까지 해와야 함. 여기 써 있잖아요. 분명히 써놨다고요. 수업 시간에 말도 해줬고. 근데 첫날부터 지금 너무 안 되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돌면서 검사를 했을 때 지금 두 가지가 안된 분들이 있어요. 일단은 앞 시간에 시간이 모자라서 채점이 안된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 숙제 분량이 여기까지 안된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요, 반드시 오늘 끝나고 남아서 하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고 검사를 뭐 저한테 받든 제가 아마 수업 중일 거예요. 근데 괜찮아요. 그냥 녹화하고 들어오셔도 돼요. 녹화하고 들어오셔도 되니까 녹화하고 들어오셔서 저한테 검사를 받고 귀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까 지적 받았던 분들. 자, 이 정도 얘기했으면 충분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저기 누구야? 서현이 검사 못 했으니까 데일리한 거랑 저거 좀 보여주세요. 구문독해 클리닉한 거. 마저 검사하고 얼른 수업하겠습니다. 이게 이거 같아요. 그거 맞습니다. 공문서도 시원하게 봤어요. 그리고 30번까지 숙제를 해요. 30번. 그리고 검사하는 날까지. 그러면은 일단 데일리에 대한 해설을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독후 감제로 독해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제 어법 부분인데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따기보다는 엄밀히 말하면 이제 지지난 시간에 썼던 이제 접속사 파트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제 데일리를 어떻게 이제 어법을 낼 거냐면요. 한 번은 개념, 한 번은 문제풀이. 뭐 이런 식으로 반복된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물론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뭐 개념 테스트가 연속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파트별로, 진도별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개념에 대한 거를 한번 했다면은 이제 문제에 대한 것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neither A nor B 표현이 나왔는데 자, 지난번에 말했다시피 우리가
보스를 제외하고 나머지들, leader, either, 뭐 not able be, not only but also 뭐 이런 표현들 있죠. 이런 애들은 전부 다 B에다가 수일치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 그래서 B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and 하고 나온 부분. 자, and은 3인칭의 단수니까 당연히 동사 뒤에 s를 붙여줘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번 해석은 생략할게요. 자, 2번은 이 unless라는 녀석이 if의 부정문이랑 똑같다라고 했어요.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unless를 if로 바꿔 써주거나, 왜? 여기 don't 나왔으니까. 그래서 unless를 if로 써주거나 아니면은 don't를 없애버리거나, 그래서 둘 중에 하나로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써버리면은 너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기를 안 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돼버려요. 말이 어렵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기억하실래나요? 자,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들이 있었죠. when, as, while, before, after 여러 가지. 그리고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도 있었죠. if, unless 뭐 이런 애들. 자, 이런 애들이 나왔을 때는 미래 시제를 못 쓰니까 현재 시제로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when이라는 미래를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will이라는 녀석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will을 그냥 없애버리고 끝내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어가 Harry, 3인칭 단수야. 그래서 arrive, 즈로 써줘야 됩니다. 알겠죠? 요게 주의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서는요, because of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자, 이거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because는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because의 of는 뒤에 명사가 나옵니다. 요런 차이점이에요. 즉, because는 접속사고요. because of는 전치사입니다. 됐어? 의미는 똑같아요. 뭐뭐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는데 뒤를 보면 지금 I lied라고 주어 동사가 나와 있으니까 of를 빼버려야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자, 5번은 사실 뭐 어법적으로 볼 만한 것도 없어요. 뭐 사실 as라는 녀석 쓰였고 뭐 as는 뭐 특별한 뭐 특징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해석만 잘하면 되겠다. I didn't go to school. 나는 학교에 가지 않았어. As it snowed a lot. 눈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때문에 해석하는 게 가장 적합하겠고요. 자, 여기서 또 as가 나왔는데 마찬가지 어법적 특징은 없습니다. 특별히 해석을 잘하는 게 중요한 건데 as the sun rose, the fog disappeared. 자, 해가 뜨면서예요. 뭐뭐 하면서 안개가 사라졌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s의 때문에라는 뜻 그리고 여기서는 뭐뭐 하면서라는 뜻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있어서 출제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간단하게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자, 우리는 그 다음 보자. 독후감제로의 지난번에 우리가 44번까지 진도를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45번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45번. 페이지는 96쪽입니다. 96쪽.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이 독해 수업을 들을 때 교재 없어요? 잠깐만, 내가 안 줬구나. 미안하다. 안 들어오면 안 돼. 페이지 못 받았는데. 자, 독후감제로의 45번 지문을 볼 건데 이제 교재 받으신 분들은 끼시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를 잠깐 복습 겸 다시 한번 전달을 해주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고등부에서 영어를 배울 때 뭐가 제일 중요하다? 대의파악. 이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대의파악이 중요하다 했어요. 자, 이 대의파악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은 글의 주제가 무엇이냐? 라는 걸 우리가 판단하는 건데 이 주제를 찾는 게 왜 중요하냐면 고등부에서 출제하는 70% 정도의 문제가 전부 다 주제를 기반으로 문제를 출제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모의고사라는 걸 보면은 빈칸 문제, 주제, 제목, 요지, 주장, 어휘, 또 뭐 있냐, 요약, 뭐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주제와 관련성이 있는 문제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글의 주제를 알지 못하면은 문제를 올바르게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제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지난번에 소재와 주제라는 개념을 제가 함께 설명드렸는데 일단 우리가 글의 소재를 먼저 파악해야 돼요. 소재. 소재라는 건 뭐였습니까? 어떤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냐. 즉 글을 쓰기 위한 재료가 뭐냐. 그래서 이게 소재야. 글을 쓰기 위한 재료.
이 글을 쓰기 위한 재료, 즉 소재는 일반적으로 첫 문장 읽으면 알 수 있어요. 첫 문장. 첫 문장 읽으면 우리가 소재를 알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소재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 이 소재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이게 바로 글의 주제가 된다. 쌤이 지난번에 그 분필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분필? 분필? 그때 이제 소재를 분필이라고 줬을 때 여러분이 이 분필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다양하게 글을 쓸 수 있어요. 뭐 분필의 종류, 분필의 역사, 분필의 제작 과정 여러 가지를 이제 말할 수 있겠죠. 이런 게 바로 뭐다? 글의 주제가 된다. 글의 주요 소재는 분필. 글의 주제는 방금 전에 말했던 거, 뭐 제작 과정, 뭐 종류,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주제가 된다. 자, 이 주제를 더 압축한 것이 바로 제목이었습니다. 됐어요? 이게 지난 시간에 제가 초반에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건 뭐다? 이 글의 주제문이 무엇일까를 찾는 연습을 계속해야 돼요. 여러분은 앞으로 제가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글을 읽으면서 어디가 주제문일까? 이거를 찾는 거에 집중을 하면 돼요. 됐어요? 주제문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또 오늘 마침 또 이렇게 45번 지문에 좋은 예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좀 한 가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되게 고급진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난 척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여기 좀 확대하고 쓸 테니까 여러분 이제 빈 공간이 있다면은 빈 공간에 좀 필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글의 구조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글의 구조는 주제와 부연 설명 딱 이 두 가지로만 나눠져 있습니다. 주제와 부연 설명. 그래서 그런데 여기다 쓸게요. 글의 구조. 글의 구조는 다시 한번 보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 주제랑 부연 설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주제라는 녀석은요.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정해져 있지 않아. 그러니까 주제라는 게 문장 맨 처음에 나올 수도 있고 한 세 번째 문장에 나올 수도 있고 중간에 나올 수도 있고 마지막에 나올 수도 있고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제라는 거는요.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가 중요하다고? 우리는 주제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여러 글의 구조에 따라서 주제의 위치가 달라져요. 다시 한번. 글이라는 거는 여러 구조가 있습니다. 우리 소설의 5단 구조처럼요. 도입,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인가? 맞나? 발단, 전개였나? 아무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 소설의 5단 구조와 같이 우리가 영어나 일반 국어 비문학에서 읽는 글들이 전부 다 이런 구성이 있어요. 구성. 근데 그 구성마다 주제의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여러 가지의 글의 구조가 있는데 여러 가지를 다 알려드리면 여러분이 당연히 받아들이기 좀 어렵겠죠? 오늘 딱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하나. 이것만 제대로 기억하고 가세요. 오늘은 제가 알려드릴 글의 구조가 뭐냐면요. 바로 홍념 반박이라는 글의 구조를 알려줄 거예요. 홍념 반박. 자, 그래서 홍념 그리고 반박이라는 글의 이 구조를 알려줄게요. 자, 일단 통념이라는 게 뭔지를 잘 모르겠죠? 통념. 아니, 통념이 뭐냐면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사람들의 일반적 생각. 이게 통념이에요. 일반적 생각. 사람들의 일반적 생각. 이거를 우리가 통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 통념을 나타내는 문장이 나오고 나면은 그에 대한 반박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말하면 잘 와닿지 않죠? 쉽게 말해볼게요. 쉽게. 나는 어렸을 때 문 다 닫고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 줄 알았어. 죽는다고 생각했어. 이게 통념입니다. 됐어?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올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말했어. 야, 나 선풍기 틀고 자면 나 죽는 줄 알았다?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올 것 같아? 그렇지, 그거야. 근데 안 죽어. 안 죽더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어? 그럼 근데 안 죽더라. 이게 뭡니까? 이게 반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반박이야. 그러면 얘들아, 내가 지금 딱 두 마디 했잖아. 홍념 얘기했고 반박 얘기했거든. 그러면 두 문장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한 것 같아? 내가 전달하고 싶은 게 뭘 것 같아?
반박이 되는 거죠. 내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건 뭡니까? 선풍기 틀고서도 안 죽는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이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반박이 뭐가 되는 거다? 주제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게 필자가 전달하고 싶은 거라고. 그렇죠? 그러면 글 자체가 이 두 문장으로 끝나진 않을 거 아니야. 뭐가 더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뭐가 나온다? 아까 말했죠? 글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뭐로 돼 있다? 주제와 부연 설명으로 돼 있다. 그래서 뒤에는 부연 설명이 나오는 이런 패턴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됐어? 이거를 이제 통념 반박류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말하는데 지금 이거 글의 구조 있잖아요. 제가 고3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3년 일찍 배우는 거야. 근데 어려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여러분 예상되잖아. 처음에 통념 뭐라고? 선풍기 사람들은 선풍기를 틀고 자면 죽는다고 생각한다. 통념. 자, 반박은 뭘까? 근데 실제로는 안 죽는다. 그러면은 부연 설명이 필요하겠죠. 왜 안 죽냐고? 내가 실험해봤어. 뭐 이러면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선풍기 한 4대 틀고 문 닫고 창문 닫고 잤어. 근데 안 죽더라고. 나 살아서 지금 글 쓰고 있잖아. 그래서 선풍기 틀고 자도 안 죽어. 그래서 이거야 이거. 지금 내가 방금 전에 말한 이 패턴이 뭡니까? 통념, 반박, 부연 설명. 이런 패턴이 되는 거야. 간단하죠?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용어는 좀 다소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 개념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우리가 딱이 말하는 느낌 보면 알수 있잖아. 그래서 흥념은 보통 패턴이 어떠냐면요. 이런 패턴이 많이 시작되겠죠. People think, blah, blah, blah. 이렇게 시작되는 경우가 많겠죠. 맞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사람들은 이렇게 believe, 믿어. 사람들은 이렇게 guess, 추측해. 사람들은 이렇게 suppose, 가정해. 됐어?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생각에 관련된 표현들이 있어.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줄 수도 있어. 약간 꼬아서 이런 말로 시작할 수도 있어. In general.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됐어?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겠죠. 일반적으로. 오케이? 뭐 이런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MSG가 몸에 안 좋다고 생각해. 이게 뭐야? 풍력. 그럼 뒤에는 어떤 내용 나온다? 근데 실제로는 MSG가 몸에 나쁜 게 아니야. 됐어? 이게 통념 반박이라고. 어렵지 않죠? 됐어? 이거 알았으면 니네가 고12보다 나은 거야. 이거 이해했으면. 너네 엄청난 거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럼 내가 갑자기 통념 반박 부연 설명 패턴을 왜 설명했냐? 우리가 지금 읽고자 하는 이 45번 지문이 바로 통념 반박 패턴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구조독해 이제 써놓기도 했는데요. 자, 여기 앞에 글씨가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은 통념이라고 써있는 부분이 확인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여기 밑줄 쳐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잖아. 밑줄 쳐져 있는 건 뭐다?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요 문장 있죠? 요 문장들을 이제 제가 정리해 놓은 거니까 제가 구문 분석을 바로 해드릴 테니 여러분이 숙제로 한 거랑 이거 어디 갔냐? 여러분이 숙제로 한 거랑 비교해서 틀린 거는 색깔 펜으로 바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가봅시다. 밑줄 쳐져 있으니까 구문 분석하겠습니다. The old Hippocrates saying. 자, 오래된 히포크라테스의 saying. 이 saying이라는 거는요, 말이라고 해석하지 말고요, 격언이라고 생각하세요. 격언. 자, 히포크라테스의 오래된 격언이 있어. 근데 이제 이 격언이 어떤 거냐면요, 이 내용이래. 그래서 이게 동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격언이야, 격언. 근데 이 동격 내용이 길잖아요. 이 격언이 길잖아. 그러니까 이 격언 내용도 쌤이 구문 분석을 좀 해볼게요. 자, 일단은 let이라는 녀석이 좀 다른 색으로 쓸게요. let이라는 녀석이 동사죠, 사역 동사. 으드, 목적어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be your medicine 이렇게 나왔죠. 이 부분까지가 목적격 보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nd 그 다음에 medicine medicine이 두 번째 목적어 be your food 여기가 두 번째 목적격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food랑 여기에 있는 medicine이 이렇게 짝이 된 거고 be your food랑 be your medicine이 이렇게 짝이 되는 겁니다. 보이시나요? 잘안 보이시나요? 잘안 보여요? 다시 여기 food랑 medicine 짝이고 be your medicine이랑 be your food가 이렇게 짝이라고.
됐어요? 조금 정신 사나운 것 같으니까 좀 지우고, 네, 이것만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색깔이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그냥 제가 그, 요 똑같은 색깔이 있어요. 요 색깔 요걸로 그냥 쓸게요. 잘안 보이시는 것 같으니까. 자, 일단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히포크라테스의 오래된 격언이 있는데 이 격언이 어떤 거냐면요. Let은 우리 잠깐 배웠었는데 뭐뭐 하게 해주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 뭐뭐 하게 해주다 아니면 뭐뭐 하게 내버려두다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자, 그러면 음식이 너의 약이 되게 내버려둬라. 그리고 약이 너의 음식이 되게 내버려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석을 하자면 다시. 그러니까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해라. 이런 격언을 했대요. 뭔 말이야 이게?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 어쨌든간 이런 격언이 있는데 이 격언은 is 여기 동사 나왔죠. 이 격언은 is cutted 여기까지가 동사예요. is cutted 수동태예요. 이 cut라는 거는 인용하다라는 겁니다. 남의 말을 따오다. 이걸 인용한다고 하죠. 자, 이거는 이 격언은 인용됩니다. All the time 항상 인용된대요. In hundreds of diet books에서요. 그래서 수백 권의 다이어트 책 속에서 항상 인용된다. 그렇죠? 자, 그래서 히포크라테스의 격언이 오래된 히포크라테스의 격언이 수백 권의 다이어트 책 속에서 항상 인용이 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내용을 읽었을 때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이럴 때는 괜찮습니다. 넘어가시면 돼요. 어차피 뒤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내용 가볼게요. However, 그러나 이것은, 아, 여기는 밑줄이 안 쳐져 있으니까 구문문서 생략할게요. 이것은 사실이다. Only to some extent. extent라는 거는 정도라는 뜻이거든요. 정도. 그래서 어느 정도 to까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 Only는 뭐뭐만, to는 까지니까 어느 정도까지만 사실이다. 어느 정도까지만 사실이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때는 맞고, 어떤 때는 틀리다. 뭐 이런 소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100% 맞는 말은 아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벌써 봐봐. 앞부분에서 통념에서 뭐가 나왔냐면요. 음식이 약이 되게 해라. 그리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해라. 이런 걸 마치 진리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잖아. 사람들이 뭐 모든 다이어트 책 속에 항상 인용된다. 그만큼 거의 진리와도 같은 어떤 인용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뭐다? 아니야. 100% 맞는 말 아니야.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어. 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박을 한 거기 때문에 바로 이 문장 자체가 주제가 된다라고 할수 있는. 됐어요? 자, 그다음 문장 조금 긴데 여기는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주제 구체화라고 써놨거든요. 어느 정도까지만 맞다라고만 설명했지 그 어느 정도까지만 맞다라는 게 뭐가 맞다는 거야. 이게 말이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주제다라고 제가 따로 적어놨습니다. 자, 그럼 여기도 구문 분석 한번 해볼게요. Food, 음식은 may balance. Balance는 말 그대로 뭔가 균형을 잡아줄 수도 있고요. And sustain 할 수도 있다. Sustain은 지탱하다 이런 거예요. 유지하다, 지탱하다. 유지시켜줄 수 있어요. Your body, 너의 몸을 균형을 잡아주고 너의 몸을 지탱해줄 수 있답니다. 자, 이렇게 so 대시 붙어 있는데 혹시 so that 붙어 있으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모르겠어? 아, 맞추면 숙제 좀 줄여줄라 했는데. 됐어. 자, so that은 뭐뭐 하기 위해.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뭐 하기 위해냐? 그것이 can heal. 치유할 수 있도록.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On its own. 혼자 힘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됐어? 자, 다시 한번. 음식이라는 거는요. 우리의 몸에 균형을 잡아주고요. 그리고 몸을 지탱해준답니다.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혼자 힘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혼자 힘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But, 그러나, the food, 음식은요, itself, 그 자체로 is not fixing. 자, fix라는 거는 뭐 알다시피 고치다란 뜻이죠? 음식은 그 자체로 고치고 있지 않습니다. Your medical problem. 너의 의학적 문제를 고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북, 다이어트 책이 should never replace. Replace는 대체하다, 대신하다 이런 거거든요. 대신할 수 없습니다. doctor, 의사를요.
됐어? 이렇게 생긴 거야.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추가 설명드리면 여기 replace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replace를 다른 단어로 바꿨을 수 있거든.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하나 알려줄게요. substitute라는 단어로 바꿨을 수 있어요. substitute. 됐어요? 대체하다, 대신하다 이런 겁니다. 자, 문장이 좀 길었죠? 아까 전에 내가 우리 그 저기 뭐야 여름방학 클리닉 교재 아까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끊어읽기를 일단 하고 나면은 해석은 될지언정 이게 뭔 말이야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금 봐봐요. 문장이 길잖아. 끊어서 해석을 했거든? 그래서 이게 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해석도 한번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이제 전체 해석을 한번 해볼게. 잘 들어봐. 음식이라는 거는요, 신체의 균형을 잡아준대요. 그리고 신체를 지탱해준대요. 그렇잖아. 우리가 밥을 먹어야 이제 우리 영양소 뭐 균형 같은 게 잡히고 밥을 먹어야 우리가 힘이 날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탱해준다라고 말을 한 거지. 됐어?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것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게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잘 먹어야 우리가 어떤 뭐 질병 같은 게 이제 걸렸을 때도 자연 치유가 된다라는 거겠죠. 사실 코로나 걸려봤자 별로 해주는 거 없거든요. 그치, 수경아? 아니 코로나 걸려봤자 해주는 거 없어요. 병원에서 별거 없어. 그냥 코몇번 쑤시고 약 받아갖고 집에서 일주일 동안 짱 박혀 있어라. 없어. 집에서 할게 없어. 그냥 2, 3일 동안 약 먹으면서 짱 박혀 있으면 그냥 나아요 사실. 근데 그러면은 사실 그 낫는 과정이 전부 다 뭐야? 다 자가치유예요. 자가치유. 우리 몸의 자가치유로 인해서 이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자가치유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면역력이 좋아야 될거 아니야. 면역력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튼튼해야지. 영양분이 충분해야겠죠. 다잘 먹어야겠지. 됐어? 이 얘기 하는 거야, 지금. 음식이라는 거는 그렇게 너의 면역력을 높여준다. 그래서 너가 자가치유를 할수 있게끔 도와준다. 이 얘기 한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데 잘 들어. 하지만 음식이라는 게 음식 그 자체로 의학적 문제를 고칠 순 없대요. 의학적 문제를 고칠 수 없다고. 뭘로? 음식으로. 그리고 다이어트 책이 의사를 대신할 수 없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되게 중요한데요. 음식이라는 건 우리가 미리 먹어서 어떻게 한다? 우리가 뭔가 이제 몸을 잘 이렇게 신체를 좀 활성화를 잘 하고 우리가 자가 치유를 가능하게끔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였지만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요. 좀 극단적으로 가볼까? 내가 암 걸렸어. 예를 들어서. 그럼 내가 암을 치유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으면 암이 나아요? 아니잖아. 의학적인 문제가 생긴 거잖아. 암이 걸렸어. 그럼 이거는 나아야 될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좋은 음식, 뭐 산삼 같은 거 먹는다고 암이 나아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러니까 의학적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의학적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뭘 어떻게 약을 먹어야지. 됐어?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읽었을 때 여러분이 뭘 이해해야 되냐면요. 잘 봐봐. 첫 문장을 다시 한번 볼게요. 조금 어렵거든, 글이. 다시 봐봐. 여기 인용구 나왔던 부분 있죠? 여기. 이 부분을 좀 다시 볼 거예요. 봐봐. 아까 전에 음식이 약이 되게 해라. 약이 음식이 되게 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에서.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요. 히포크라테스가 옛날에 어떤 이 사람이 참고로 의사예요, 의사. 이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옛날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이제 음식만 잘 먹어도 약 먹을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야. 됐어? 그럼 반대의 경우도 있겠네요. 약만 잘 먹어도 음식을 먹을 필요 없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 빙글 맞으면 되니까. 뭐 어쨌든간. 그러니까 음식이 곧 약이다.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야. 됐어? 음식만 잘 먹어도 된다고. 근데 이 말이 무조건 맞는 말은 아니라고. 무조건 맞는 말은 아니라고. 그럼 어떤 경우에 맞냐면요. 우리가 음식을 미리미리 잘 챙겨 먹으면은 몸이 아프지 않으니까 약을 먹을 일이 없다. 됐어? 즉 음식을 잘 먹는 것 자체가 우리의 영양소를 잘 충분히 공급을 해주니까 그것 자체가 약이다라고 하면 이 말이 맞는 거죠. 음식이 약의 역할을 해준 거니까. 이해돼요? 이해돼? 그런데 내가 진짜로 질병에 걸렸어. 그러면 그때 진짜 내가 음식을 먹고 나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그럼 이때는 음식과 약은 별개잖아요. 별개. 그렇죠? 그러면은 이 말과 안 맞네요. 이해돼요? 됐어? 그러면은 우리는 기준을 뭘로 잡아야 될까? 내가
질병에 걸리기 전이냐, 질병에 걸리고 난 다음이냐, 이렇게 기준을 잡아야 돼요. 이해돼? 아까 반박 부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다 라고 했잖아. 어느 정도는. 그러면은 어떤 때는 맞고 어떤 때는 틀린 말이라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 어떤 때 맞고 어떤 때 틀린 말이라는 겁니까? 방금 전에 쌤이 말한 대로 자, 내가 질병 걸리기 전이야. 그럼 이때는 뭡니까? 음식이 약의 역할을 한다. 이게 맞는 말이라고. 됐어요? 즉 조금 다른 말로 해보자면은 음식이 결국 무슨 역할을 한다? 예방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맞아요? 맞아? 이해돼? 자, 그런데 질병에 걸렸어. 질병에 걸림. 그러면은 이때 음식이 약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습니다. 음식은 약의 역할을 할 수 없어요. 됐어? 왜냐하면 음식이 하는 역할은 예방의 역할인 거지 치료의 역할이 아니거든요. 됐어요? 그럼 결국엔 뭐다? 치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 줄, 네 줄 정도 읽었는데요. 지금까지 예방이라는 단어나 치료라는 단어 나왔었나요? 지금까지 읽으면서?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예방해준다, 치료해준다 나왔나요? 안 나왔어요. 근데 시험에는 얘네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됐어?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전문 용어로 패러프레이징이라고 부릅니다. 패러프레이징. 다른 말로 바꿔쓰기. 이렇게 우리가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걸 읽고 해석만 하는 걸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글을 읽을 때는. 글을 읽을 때는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무지성으로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읽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는 처음에 뭐라 했어? 아,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은 음식이 곧 약이고 약이 곧 음식이구나. 즉 음식과 약을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구나. 어? 근데 이게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다고? 그럼 언제 맞고 언제 틀린 거지? 생각을 하라고 지금 이렇게 계속. 그럼 생각을 했을 때 아, 음식이라는 거는 뭔가 우리가 자가치유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구나. 즉 예방의 역할을 해줄 수 있구나. 그런데 내가 실제로 어떤 의학적 문제가 생겼을 때, 즉 쉽게 말하면 병에 걸렸을 때, 이때는 내가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몸이 나을 수가 없구나. 즉 치료의 역할을 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됐어요? 자, 다음 과목 볼게요.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할 수 있죠. 그래서 친절하게 계속 부연 설명해 줍니다. 어떤 얘기 나오는지 이어서 볼게요. Food, 음식은 can keep, 유지해 줄수 있습니다. You, 너가 healthy, 건강하도록. 이게 여러분이 지금 구문독해에서 하고 있는 5형식 구조입니다. 됐어요? 음식은 너가 건강하도록 유지시켜 줄수 있어. 하지만 그것은 cure all. cure는 치료라는 건데 all은 전부니까 모두를 치료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병통치약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즉 음식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번더 얘기해 주세요. 됐어? 건강을 유지는 해줘. 근데 치유는 못 해준다고 말했네 여기서. 됐어? 자, 그 다음 문장 또 볼게요. A lot of books, websites and people. 많은 책이랑 웹사이트랑 사람들이 may tell, 말할 수도 있어. You, 너에게 differently, 다르게 말할 수도 있답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말할 수도 있는가?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볼게요. 여기도 문장이 있긴 해. They may claim. 그들은 claim 할 수도 있어요.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 대절이라고. This or that food. 이런 저런 음식이 will treat or cure. 이 treat가 치유하다란 뜻이야. cure도 치유하다고요. 자, 치료하거나 치유할 거래요. 뭐를? Of all kinds of chronic diseases. 이 chronic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게 만성적인이라는 단어거든요. 여기 나와 있다. 만성적인. 만성적이라는 게 뭔지 아니야? 너네 어휘 실력 좀 보자. 만성적인이 뭔지 알아? 아니 내가 잘안 들려서. 아니 왜? 아니 뭐 어때? 만성적인이 뭐? 형민아 만성적인이 뭐야? 이게 의외로 어휘력들이 다 이게 부족해갖고 내가 말해줄게요. 만성적인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영원히 지속되는
이런 느낌이라 보면 돼요. 그러니까 치유가 안 되는 이런 게 이제 좀 약간 만성적인 거예요. 만성적인. 그러니까 만성적이라는 거는요, 계속 쭉 지속된다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만성적인 질병, 온갖 종류의 만성적인 질병을 치유하거나 치료할 것이다라고 생각한대요. 뭐가? 음식이요, 음식이. 아니, 음식이 만성 질병을 치유해 줄 거라고 주장한대. 누가? 사람들이요. 근데 그 만성 질병이 뭔데요? Like cancer, 암이나 diabetes, 당뇨병, heart disease, 심장병, 알러지, 말 그대로 알러지, 그리고 심지어 psychological problems, 심리적인 문제까지도. 그래서 이게 다 만성적인 것들이거든. 근데 이런 애들을 치유해 줄 거라고 생각한대요. 뭐가? 음식이 치유해 줄 거라고. 여러분,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음식이 치료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 마지막 문장에 뭐가 나옵니까? 벗이 나왔잖아. 그쵸? 그럼 얘들아, 여기에서 뭐가 나온 거야?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은, 얘가 또 통념이고, 얘가 또 반박이다. 이해돼? 왜? 위에서 뭐라고 했어? 사람들은 이런저런 음식을 잘 먹으면은 만성질병을 치유해 줄 거라고 믿어. 근데 실제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통념 반박인 거. 그래서 아까 배운 거또 나왔어요. 근데 마지막 문장 볼게요. 하지만 this is at least misleading. 이것은 완전히 틀리지, 완전히 잘못된 거랍니다. 최소한 mislead 된 거래요. 여러분, 리드라는 거는 이끌다란 뜻이잖아. 그치? 근데 미스니까 잘못 이끈 거. 그래서 이것은 적어도 잘못 이끌어진 거랍니다. 잘못 이끌어진 거니까 뭡니까? 잘못된 설명이 난 거겠죠. 뭐 한다면? If not entirely untrue. 이것이 완전히 틀리지 않았다면. 완전히 틀리지 않았다면은 최소한 이거는 잘못 전달된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할게요. 결국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무엇입니까?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거. 한마디로 말해볼까?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소재가 뭐죠, 여러분? 소재? 그렇지. 음식. 그렇지. 자, 음식을 가지고 무슨 얘기했어요? 음식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냐, 없냐예요. 치료할 수 있습니까? 치료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지. 예방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니네가 말한 게 주제예요. 되니? 그러면 정답 몇 번일까요? 정답 해볼까? 네, 3번이죠. 자, 나머지를 한번 볼게요.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음식이라는 이 소재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음식이라는 소재를 먼저 찾아야 돼. 1번에 food 나왔죠. 2번에 food 안 나왔고요. 3번에 food 나왔고, 4번에 안 나왔고요. 5번에 food 나왔습니다. 그럼 벌써 2번, 4번 걸르고 시작해. 그죠? 자, 1, 3, 5 중에 하나를 골라야겠죠? 근데 음식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치료가 안 되고 예방이 가능하다. 이 얘기죠? 그렇죠? 그럼 이 얘기를 찾아보면 돼요. 1번, 너에게 알맞은 음식. 너에게 알맞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 아니죠? 그렇죠? 너한테는 어떤 음식이 잘 맞는다, 저런 음식이 잘 맞는다, 이 얘기 아니잖아. 그렇죠? 1번 탈락. 3번, 음식이 너를 치료해 줄수 있냐? 치료에 대한 얘기 나왔네요. 치료해 줄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렇죠? 여기서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의문문으로 지금 나왔죠, 제목이. 의문문으로 나왔죠? 그러면은 잘 들어봐. 제목이 의문문으로 나오면은 그 의문문을 대답해보면 돼. 대답을 한번 해보면 돼. 근데 그 대답이 이 글의 주제라면 그러면 그게 정답이 되는 거야. 자, 보여줄게. 3번에 Can food heal you? 음식이 너를 치유할 수 있습니까? 그럼 대답을 해보는 거야. 치유할 수 있어요? 음식이 너를 치유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치? 안 됩니다. 음식은 예방만 됩니다. 대답했죠? 근데 방금 전에 대답한 내용이 뭐예요? 치료 안 됩니다. 예방만 됩니다. 주제잖아요. 주제. 그치?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라고. 4번도 한번 보자면, Doctors, a dieter's friend. 의사는 다이어트 하는 사람의 친구. 다이어트 얘기, 의사 얘기 전혀 뜬금포. 5번, where to buy healthy food? 건강한 음식을 어디에서 사는가? 음식 구매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정답 한 번만. 했죠. 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렵지 않았고. 아, 이 마지막 문장 제가 구문 분석도 안 해드렸네요. 밑줄 쳐서. 죄송해요. 구문 분석은 제대로 해드려야죠. This
is, is misleading, if는 부사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진행했는데 앞부분에 앞 시간에서 이제 뭐 이제 통념 반박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설명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제가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독해 수업을 이제 지난번에도 했고 제가 사실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나 이런 건 거의 다 진행했기 때문에 속도를 조금 더 올려서 해도 괜찮을까요? 속도 조금 더 올려서 해볼게요. 그렇죠?
왜 앞으로 왔다가 뒤로 갔다가? 어?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까? 46번. 조금 속도를 올려볼게. 조금. 우차. 우차. 아, 이 독해를 할 때는 원래 좀, 어? 즐겁고 재밌게 해야 되는데 지금 두 가지 때문에 즐겁게가 안 되잖아, 자식들아. 첫 번째 문제, 너네가 해야 할걸 제대로 안 하고 있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니네가 말을 할줄 모름. 내가 지금 우리 일주일 좀 넘게 수업을 했잖아요. 제가 놀랍게도요, 지금 아직 그 서연이랑 태린이 목소리를 몰라요. 일주일을 넘게 수업했는데 둘 목소리를 몰라요, 내가. 아직도. 어? 이 자식들아. 어? 이게 지금이야 이제 코로나 이거니까 이제 마스크 쓰고 있지. 마스크 뺄 때는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애들이 입모양만 보여, 입모양만. 뭐, 이게 맞냐?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러고 있어. 뭐 금붕어인 줄 알았어. 뭐 오물오물거리고 있어. 뭐라고 하는 거야? 어? 어? 귀도 안 좋아요, 저. 자, 봅시다. 46번 볼게요. 그래, 그냥. 이제 뭐 제가 뭐 여러분한테 뭐 많은 걸 뭘 바라겠습니까? 그냥 여기에서요 저만 쇼 할게요. 나 혼자 펄쩍펄쩍 뛰고 나 혼자 여고 뭐 저기 뭐야 어? 흠뻑쇼 온것 마냥 나 혼자 여고 어 이렇게 할게. 자스들아 자 볼게요. 밑줄 쳐져 있으니까 구문 분석해야겠지. 가봅시다. Committing has been found. 자 벌써부터 어려운 단어가 나왔죠. Commit란 단어가 나왔는데 이 커뮤트가 통근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너네 또 어휘력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통근하다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출퇴근하다. 됐어? 이걸 통근하다고 하는 거야. 자, 통근하는 것은 has been found. 완료형 수동태네. 우리 영작 시간에 배운 거네. 됐어요? 뭐뭐 돼 왔다. 됐어? 발견되어 왔다. 자, 어떻게 발견됐는가? To be, 뭐뭐인 것으로 밝혀져 왔다. 뭐뭐인 것으로 발견되어 왔다. 자, 뭐인 것으로 알아졌냐면요. 이게 조금 긴데 여기 end 보이시죠? 이 end를 기준으로 이만큼이 보어예요. 보어. 됐어? 응. To be 뭐인 거로 밝혀졌냐? One of life's least enjoyable activities로요. One of는 뭐뭐 중에 하나죠. 그럼 뭐 중에 하나냐? 삶의 가장 적은 그러니까 가장 적은 즐거움이 있는 활동들이래요. 됐어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그냥 그렇게 재미없는. 그러니까 이 출퇴근이라는 거는 인생에서 가장 즐겁지 못한 활동들 중 하나인 것으로 밝혀졌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누가 출퇴근을 아 신난다. 누가 이러면서 출근을 합니까? 어? 편집업을 안 봤어. 죄송해요. 제가 막 어? 출근할 때 막 운전할 때 아 신난다. 빨리 가서 일해야지. 그리고 has been labeled. 여기 라벨이라고 단어가 나왔는데요. label. 예, 여러분 그 라벨이란 거 알죠? 그 이름표 같은 거 붙인 거.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낙인 찍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낙인 찍다. 근데 수동태가 나왔죠? 또 has been labeled라고. 그래서 낙인 찍혀져 왔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뭐라고 낙인 찍혀져 왔는가? The stress. stress로 낙인 아, 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영상 가끔 원장님이 보시거든요. 아닙니다. 더 스트레스 아니에요. 자, 아니 강조하기 위해서 말한 거예요, 제가. 자, 통근하는 거는요. 스트레스로 낙인 찍혀왔어요. 네, 더 아니고요. That doesn't pay. 자, 이 부분이 이렇게 꾸며주는 겁니다. 형용사 절이에요. 우리가 지난 어법 시간에 배웠던 관계 대명사인데요. 이 pay라는 단어 좀 잠깐 볼게요. 니네가 알고 있는 pay는 돈 내다밖에 없어요. 그죠? 자, 여기서의 pay는요. 수지 맞다라는 뜻입니다. 수지 맞다. 그 미스의 수지가 맞았다 이게 아니고요. 수지 맞다라는 게 뭐냐면은 뭐라고 말해야 될까? 이익이 난다? 쉽게 말하면 이익이 나다? 이게 이제 수지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지 맞지 않는 스트레스라고요. 수지 맞지 않는 스트레스다. 그러니까 이익이 되지 않는 스트레스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합니다. 자, 첫 문장 좀 길게 나왔는데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끊어읽기 다 했죠? 근데 내용이 기니까 전체 해석을 다시 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통근하는 건 뭐다? 정말 인생에서 그렇게 재미없는 활동들 중
하나로 밝혀져 왔고요. 그리고 또 수지 맞지 않는 스트레스로 낙인 찍혀 왔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야? 통근이랑은 안 좋다고, 사람들이 안 좋아한다고. 이거잖아, 쉽게 말하면요. 자, 그 다음 내용을 볼게요. distance, 거리. 저 참고로 우리 집에서 여기 학원까지 오는데 자동차로 40분 걸립니다. 네. 자, 거리, 시간, 40분. 그리고 driving conditions, 운전 상황, 차 밀리고 막 난리 부르스고 이런 것들이 or some of the barriers, 배리어가 방어막, 장벽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장벽 중 일부랍니다. 어떤 장벽이냐? The lie between us and our world. 여기 lie라는 건 또 여기서 하나 더. 이 lie 하면 니네가 알고 있는 건 구라치다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lie가 놓여있다라는 뜻이 있어요. 놓여있다. 놓여있는 장벽이라는 거야. 어디에 놓여있냐? 우리와 우리의 일터. 됐어? 우리와 우리의 일터 사이에 놓여있는 장벽들 중 일부랍니다. 뭐가요? 거리, 시간, 운전 상황. 됐어? 우리가 출퇴근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다. 얘기하는 거야. 자, 이어서 보자면. How many of us? 자, 얼마나 많은,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fight, 싸울까? The freeways. Freeway라는 거는요, 고속도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싸울까?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싸운다는 게 뭐냐면요. 고속도로를 이제 뭔가 우리가 좀 수월하게 가기 위해서 막 차 막 껴들고 막 이런 것들 하잖아.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crowd ourselves. 자, crowd라는 거는 어떤 이제 그 군중들이죠. 군중들 이렇게 바글바글 거리는 거. 그러면은 이 군중들 자신을요 into train, cars or buses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어떤 열차라든가 아니면 버스라든가 이런 걸로 crowd 하는가. 그러면 여기서 crowd는 동사로 보는 게 맞겠네요. 여기도 동사, 목적어 이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자, 여기까지만 잠깐 해석을 다시 해볼게요.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속도로에 들어가려고 막 힘겹게 싸우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그런 열차라든가 아니면 버스라든가 이런 거에다가 막 낑겨서 들어가게 하느냐, 떼지어서 막 우르르 몰려 들어가게 하느냐. For an hour, 한 시간 또는 그 이상 동안요. Before, 뭐 하기 전에 the workday begins. Workday라는 거는 일하는 날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일하는 날이 시작하기 전에. 자, 끊어서 해석은 다 했습니다.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봐야겠죠? 자, 우리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일이 시작하기 전에 한 시간 또는 그 이상 동안 고속도로 막 들어가려고 막 이러고, 그리고 막 이제 막 그 지옥철 막 타려고 하고 막 버스 낑겨 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경험하고 있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이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학교를 만약 멀리 간다, 버스 타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버스 타고 갈 때 아침에 어때요? 막 낑겨요, 막 이러고 가야 돼, 이러고. 근데 그걸 얼마나 많은 사람이 경험하겠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대답이 나왔습니다. 뭐래요? For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the stresses of commuting, 통근하는 것의 스트레스가 are mild, 가볍지만 but persistent 하대요. Persistent는 지속적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지속적인.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막 엄청 심한 것까지는 아닐 거 아니야. 아니, 스트레스가 있겠지. 막 낑겨 타고 막 학교 가고 출근하고 스트레스잖아. 근데 이 스트레스가 막 엄청 심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해. 적당한데, 근데 문제는 뭡니까? 지속적이라는 거야. 왜 지속적이야? 맨날 겪는 일이니까. 됐어?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계속 쌓인다 이거죠. 자,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이니까 구문 분석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거랑 비교해보세요. Still, 여전히 longer commute, 더 긴 통근은 are associated with. 자, 여기가 한 덩어리예요. Be associated with 하면은 뭐뭐와 관련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더 긴 통근은 뭐랑 관련이 있냐면 lower rate of well-being과 관련성이 있답니다. 여기가 전치사의 목적어죠. 여러분, well-being이라는 건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복지라는 뜻입니다. 복지. lower rate니까 더 낮은 비율이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은 더 긴 통근은 행복에 더 낮은 비율과 여전히 관련성이 있답니다. 됐죠? 즉, 출퇴근 시간이 길수록 행복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됐어? 근데 여러분, 제가
전생에 잘못을 했나 봐요. 저는 항상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요. 그 일터를 다닐 때도 그렇고요. 집 가까이 다녀본 적이 평생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 저 고등학교 때 지하철 타고 다녔거든요. 지하철로 1시간 거리였어요. 고등학교가. 우리 집에서.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 가려면 1시간 동안 지하철 타고 가요. 겁나 멀리 다녀요. 대학교는, 그 뭐지? 이렇게 지하철이 이렇게 있으면요. 제가 대학교를 두 군데 다녔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 다녔던 대학교가 어디 있었냐면은, 이제 지하철 2호선이 이렇게 순환선이 있으면은 우리 집이 한 이쯤이었거든요. 근데 대학교가 이쯤에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서 막 해서 막 갈아타서 이렇게 가고 막 난리 부르스를 쳐야 돼. 가는데 또 1시간 반 걸려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행복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이어서 바로 볼게요. Lengthy comments라고 나왔네요. Lengthy comments. 자, 여기서 이 length라는 건 length라는 게 길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lengthy 하면은 기간이 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장기간의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럼 장기간의 통근은요, uncrowded highways이니까 분비는 고속도로겠죠. 자, 분비는 고속도로에서의 조금만 올릴게요. 여기가 형용사 쓰실 겁니다. 분비는 고속도로에서의 장기간의 통근은 are linked to 뭐뭐랑 관련성이 있습니다. 뭐랑 increases 증가와 관련성이 있는데 얘도 전치사의 목적어죠. 뭐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가? 이 전체 괄호가 이 increase를 꾸며주는 형용사 수식어가 됩니다. 자, 뭐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가? heart rate, 심장 박동수, blood pressure, 혈압, chest pain이니까 가슴 통증이죠. 그리고 other signs of stress, 스트레스의 다른 사인들, 다른 신호, 징후들 이런 거에 증가와 관련성이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다안 좋은 얘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통근이 길면은 어떻게 된다? 행복도가 낮아진대요. 근데 그 행복도가 낮아진다는 걸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뭐야? 이 장시간의 통근, 막 붐비는 고속도로에서 막차막 엄청나게 막히는데 여기에서 막 이제 시간도 오래 걸려 출근하는데. 그러면은 얘는 뭐랑 관련이 있다?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고 혈압이 증가하고 그리고 가슴에 막 통증이 생기고 그리고 다른 스트레스, 기타 다른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고요. 그래서 죄다 안 좋은 얘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뭡니까? 단기간의 통근은 안 좋다. 계속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Noise, 소음, humidity, 습도, and air pollution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여기까지. 자, 이런 것들이 5까지 할게요. 5까지. 자, 소음, 습도, 공기오염 이런 것들 모두가 다 contribute to 뭐뭐에 기여하다 또는 뭐뭐의 원인이 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뭐에 기여합니까? The frustration 또안 좋은 말 나왔네요. 좌절감의 원인이 된답니다. 어떤 좌절감인가? 이런 좌절감이에요. 그래서 involved in driving to work 이렇게 나왔죠. 자, involved in 하면 얘도 뭐뭐와 관련된 이런 뜻이에요. 뭐뭐와 관련된. 자, 그럼 뭐랑 관련된? driving to work랑 관련됐대요. 운전해서 직장으로 가는 것과 관련된 좌절감의 원인이 된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가 글을 한번 쭉 읽어봤는데요. 자, 또 정리해 봅시다. 이 글의 호재가 뭐죠? 통근하는 거. 됐어요? 통근. 근데 통근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죠? 통근에 대해서 무슨 얘기 했어요? 좋은 말 했어? 안 좋은 말 했어? 안 좋은 말만 했죠. 좋은 말 나왔나요? 안 나왔어요. 됐어? 그럼 뭡니까? 결국 통근이랑 이안 좋은 말이 어떤 안 좋은 말인데? 스트레스 준다. 스트레스 준다. 스트레스 준다. 됐지? 방금 전에 근데 누가 말한 거야? 태린이가 말한 거야, 혹시? 누가 말했냐? 누가 말했냐? 형민이가 말했냐? 아저씨, 아니 성대를 써서 말을 하라고 성대를 써서 이러지 말고 아, 내 진짜 그지 같은 것들아. 통근 자체가 뭐야? 스트레스다. 이게 이 글의 주제예요. 됐어? 상담 몇 번일까요? 자, 정답 몇 번일까? 네, 2번이에요, 2번. 됐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일단 흥분에 관련된 단어가 나와줘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흥근이라는 건 결국에는 출근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출근과 관련된 표현들도 이제 나올 수 있겠죠. 여기 일단 커뮤트 나왔네요. 그렇죠? 여기 그리고 커뮤팅 나왔고, 그다음에 1번과 3번과 4번에는 커뮤트에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2번 아니면 5번이 정답일 가능성이 높은 건데 하나씩 해석을 해볼게요. 1번, careless driving. 자, 부주의한 운전은 causes heavy traffic. 교통체증을 일으킨다. 여러분, 이 글이 운전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운전이 소재예요? 아니죠. 이 글의 소재는 출퇴근이 소재예요. 운전이 소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흥근하는 거. 그러니까 commuting to work니까 말 그대로 직장으로 출근하는 것은 gives you frustration. 너에게 좌절감을 준다. 안 좋은 말이잖아. 스트레스 준다는 거죠. 2번이 정답이 됩니다. 3번은요. driving to work. 자, 차로 출근하는 것은 너가 체중이 늘게 유발한대요. 체중 늘어난다란 말 나왔나요? 아예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동차로 출퇴근하는 것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니잖아. 버스도 나왔고 지하철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통수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글은요. 흥근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4번. Working from home. 자, 집에서 일하는 거. 자택근무하는 거죠? 이것은 can reduce work stress. 업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자택근무에 대한 얘기 나왔나요? 아니죠. 4번도 땡이고요. 5번. Public transportation. 대중교통이 is a better way to commute. 대중교통이 통근하기에 더 좋은 방법이다. 좋대요? 겁나 안 좋다고 했잖아. 그렇죠? 그리고 대중교통이 주요 소재가 아니에요. 통근이 중요한 소재죠. 그래서 정답 2번만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 넘어가서 47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것 같은데요. 자, 아까 전에 제가 알려드렸던 통념 반박 패턴이 한번 더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볼 건데, 자, 근데 통념 반박 패턴이요. 이게 한 문장에 나와 있어요. 아까는 두 문장으로 나눠서 나왔었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한 문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잘 볼게요. 자, 첫 문장부터 봅시다. 아까 전에 쌤이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나? 통념은 보통 어떻게 시작한다? 사람들은 뭐뭐라고 생각한다. 됐어? 이런 패턴으로 시작한다 했어. 지금 뭐라고 시작하는지 볼래? 많은 사람들이 suppose, 가정한다. 됐어? 그럼 많은 사람들이 가정한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라는 거죠. 결국에 우리는 요 부분만 보고도 우리는 글의 구조를 알수 있습니다. 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니까 얘가 통념을 이야기하겠구나. 아, 그러면 뒤에 반박이 나오겠고 이 반박이 주제가 되겠구나. 우리는 이 세 단어만 보고도 이걸 알수 있어야 돼. 알겠죠? 자, 많은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냐? 대절이라고 생각한대요. To keep bees. 여러분, 이 keep이라는 단어가 기르다는 뜻도 있거든. 자, 벌을 기르기 위해서. 벌을 기르기 위해서. It is vital. 이 vital이 중요한이란 뜻이거든요. 중요하답니다. 참고로 여기서 it은 가주어예요. 알겠죠? 이 to가 진주어입니다. 벌을 기르기 위해서는 중요하대. 뭐가? To have a large garden in the country. 요새 country는 시골이에요. 나라가 아니라. 자, 시골에서 넓은 정원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한대요. 여기까지만 해석했어. 그럼 여러분, 실제로는 어떻다는 걸까? 벌을 기르기 위해서는 넓은 정원이 필요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대. 그러면 실제로는 아니다. 됐어? 그럼 실제로는 넓은 정원 안 있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 내용이 바로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미스테이크다. 여러분이 미스테이크 하면 또 아는 단어가 실수밖에 없거든요. 실수가 아니고요. 잘못된 생각. 이런 뜻도 있어요. 오해란 뜻이 있습니다. 오해. 됐죠? 오해. 그러나 이것은 오해다. 그렇죠? 자, 오해라고 말했네요. 그럼 여기서 반박을 말했네. 그렇죠? 그럼 이제 뭐가 나와야 돼?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야 되는 거야. 뭐가 오해인데? 그럼 넓은 정원 아니고서 또 어디서 기를 수 있는데? 이런 내용이 나와야 돼. 됐어? 우리 첫 문장에서 이미 끝났어요. 첫 문장에서 끝났어. 자, 다음 내용 한번 볼게요. 여기 밑줄 쳐져 있으니 구문 분석하겠습니다. 봄에? 잠깐만요. 자, bees. 벌은요. Of course는 부사니까 따로 묶을게요. will do 묶어서 동사로 하겠습니다. 자, 벌들은 할 것입니다. better 더잘할 것입니다. in the midst of fruit blossoms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fruit blossom이니까 이제 꽃봉오리를 말하는 거겠죠. 여기서 in the midst of 하고 나왔어요.
여기서 in the midst of 하면은 뭐뭐 중순에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뭐 중순에.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꽃봉우리의 이제 그럼 뭐 중순에 또는 가운데에서 뭐 이렇게 뭐잘 한대요. In May. 아, 여기서 May라고 나온 거 보니까 5월 달에 5월 중순 뭐 이거를 얘기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다음 내용을 보면은 White Clovers라고 나와 있죠? 흰 클로버입니다. 흰 클로버가 잠깐만요. Sorry. 따로 묶으면 안 되겠다. 잠깐만요. 이 구문 분석을요. 구문 분석을 좀 수정해야겠다. Sorry. 이게 부사가 잠깐만. 딴 색깔로 좀 하나 표시를 할게요. 부사가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로 묶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야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큰 덩어리 두 개가 각각 부사거든요. 얘도 부사, 얘도 부사예요. 이렇게 되는데, 근데 요 안쪽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in May 하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꾸며주는 거고, 그리고 end 하고 그 white clovers 하고 나와 있죠. 여기에서 이 white clovers랑요. 그 다음에 앞에 나와 있는 요 fruit blossoms 있죠? 이 둘이 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개가 짝.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in June 하고 나와 있는데 얘가 또 이렇게 꾸며줍니다. 각각 형용사예요, 형용사. 형용사. 그렇죠? Then in a city. 얘도 형용, 아, 얘는 부사입니다. 그렇죠? 조금 복잡하네요, 문장 자체가. 아, 잠깐만. 미쳤나 봐. 여기서 왜 부사라고 써놨어? 우리. 이 where는 앞에 있는 city 꾸며주는 거예요. 형용사예요, 형용사. 잘못 썼어. 일단 구문 문서 하고 해볼까? They have to fly a long distance. 여기까지가 목적어. 그리고 to reach the open fields. 여기까지가 부사입니다. 됐어요? 자, 구문 문서 다한 거예요, 이게. 구문 문서가 조금 복잡해서요. 미리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 여러분이 한 것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요. 여러분이 숙제로 한 부분.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럼 해석으로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자, 물론 벌은요 더 잘한대요. 여러분 여기서 벌이 더 잘한다는 거는요, 벌이 하는 역할이 꿀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꿀을 더잘 만든다 뭐 이런 거겠죠 뭐. 언제 잘 만드냐면요, 5월에 그런 이제 과일나무 꽃들 그리고 이제 6월에 흰꽃 클로버가 있는 그런 시기에 잘 만, 아, 그런 장소라고 하는 게 낫겠다. 여기서는 시기보단 장소라고 하는 게좀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런 있는 곳에서 꿀을 더잘 만든답니다. 어디에서보다? In a city, 도시에서보다. 근데 어떤 도시냐면은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벌들이에요. 벌들이 have to fly, 날아가야만 하는 도시에서. A long distance, 먼 거리를요. 왜? To reach. 도착하기 위해서 the open fields 탁 트여진 들판에. 됐어? 자,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벌을 기를 때는 좀탁 트인 정원에서 길러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아, 물론 벌들이 이제 벌이 하는 역할이 이제 꿀을 생산하는 거니까. 물론 벌이 언제 꿀을 잘 만드냐면은 5월에 그런 꽃봉우리 그리고 6월에 흰 꽃클로버 얘네가 있는 곳에서 물론 꿀을 잘 만들어. 도시에서보다 당연히 여기서 더잘 만들어. 이 얘기 한 됐어? 도시에서 왜더잘 만, 도시에서보다 왜 시골에서 더잘 만드냐? 아니, 시골에는 널리고 널린 게 죄다 꽃이잖아. 근데 도시에는 꽃이 이렇게 시골만큼 많이 있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럼 벌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 벌집에서 그 꽃이 있는 곳까지 날아가야겠죠. 그렇죠? 근데 그 날아가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소요되는 시간이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당연히 시골에서만큼 꿀을 잘 생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됐어? 이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근데 however가 나왔네요. 그러나 꿀을, 아니 꿀이래. 벌은요, can be kept. 자, keep은 기르다인데 여기서 수동태로 나왔으니까 길러지다. 근데 앞에 can이 붙었으니까 길러질 수 있다. 됐죠? 벌은 길러질 수 있습니다. with profit. 이익을 가지고 길러질 수 있대요. even 심지어 Under unfavorable circumstances 에서도요. Unfavorable 하면은 불리한이란 뜻이에요. 불리한. Circumstance는 환경이죠. 자, 심지어 불리한
환경하에서조차도 이익을 내도록 길러질 수 있다. 됐어? 자, 여기까지 내용 읽었으면 사실 이글 끝났어요. 더 안 봐도 되거든요. 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잠깐 뒷내용 보기 전에 내용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잠깐만, 좀 쓸만한 공간이 여기에다가 좀 제가 필기를 할게요. 자, 이 글의 소재는 뭡니까, 여러분? 소재가 뭐예요? 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벌을 어쩌는 건데요. 벌 기르기예요. 벌 기르기. 이 벌을 기른다는 걸 좀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양봉이라고 합니다. 양봉. 됐어요? 양봉. 그러니까 양봉이 소재예요. 벌 기르는 게 소재야.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말한 게 뭐냐면요, 벌을 기르기 위한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벌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벌을 기르는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 기르기의 환경이 소재가 되는 거예요. 벌 기르기의 환경. 알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제시한 환경은 뭐가 있습니까? 도시와 시골이 있습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얘기한 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되겠죠. 넓은 정원에서만. 자, 넓은 정원에서만 기를 수 있습니까? 벌을?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됐어? 시골에서 당연히 기를 수 있고요. 도시에서도 기를 수 있습니다. 맞죠? 근데 효율성은 뭐가 더 좋아요? 당연히 시골이죠. 그렇죠? 이 둘을 비교하면은 시골에서 그 꿀을 수확 꿀 수확량이 더 많다라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시골에서 당연히 꿀을 더 많이 수확할 수밖에 없겠죠. 꽃이 지천에 널렸으니까. 됐어요? 근데 3번까지만 쓸게요. 하지만 도시에서도 수확이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생산량은 적을 거 아니야. 시골보다 꿀을 얻는 양은 적겠죠. 근데 꿀을 얻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하지만 도시에서도 꿀 수확이 가능은 한 거죠. 가능은 하다. 됐어? 이거야, 이거.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게 이거라. 됐죠? 넓은 정원에서만 기를 수 있다? 아니다. 시골에서도 기를 수 있고 도시에서도 기를 수 있다. 아, 물론 시골에서 꿀을 수확할 수 있는 양이 더 많다. 하지만 그럼에도 도시에서 못 기르냐? 아니다. 도시에서도 양봉이 가능하다. 물론 시골에 비해 효율성은 떨어진다. 하지만 기를 수는 있다. 그래서 이게 하고 싶은 말인 거야. 이게 여기까지가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읽은 거야. 여기까지. 여기까지 읽었어요. 자, 우리 뒷내용 보지 말고 답 골라볼까? 답 몇 번으로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답을 몇 번으로 했어요? 풀어 왔을 거 아니에요. 몇 번일까요? 준우야, 몇 번으로 했어요, 답? 2번? 그래? 하연이는 몇 번인 것 같아요? 4번? 오, 답이 달랐네. 예은이는? 4번? 오. 형민이는? 2번? 그래? 2번 아닌, 2번 파에 4번 파가 맞네? 잠깐만, 다 물어봐야겠다. 수경이는? 응? 몇 번? 어? 아니, 뭐 어때? 몇 번인 것 같아요, 다? 아, 예림이 몇 번? 4번? 그래? 태림이는? 2번? 오, 반반이야, 지금. 반반이야. 2번 3명, 4번 3명이야. 몇 번? 너는 막 1번? 막 이런. 아, 잠깐만, 윤서가 몇 번을 했을까? 아니, 뭐, 윤서 어차피 지금 저거, 이거 실시간으로 보고 있으니까. 됐어. 너의 의견은 필요 없어. 아니, 안 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답을 발표할게요. 2번과 4번 파로 나눴잖아요. 여러분 중에 답이 있어요. 정답은 4번이 아닙니다. 2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자. 아니, 근데 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4번을 답으로 고른 거죠? 자, 2점이잖아.
be farming이니까 이게 벌을 기르는 거죠. 그럼 벌을 기르는 것에 이점, 자연에 끼치는 이점? 벌을 기르면 자연에 좋다라는 내용이에요, 지금? 아니, 아그들아, 지금 소재가 뭐야? 벌을 기르기 위한 환경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잖아. 벌을 기르기 위한 환경. 어디에서 기를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내용이잖아, 그치? 근데 벌을 기르면 자연에 좋다? 아니에요, 이 내용이 아니야. 벌을 기르면 자연에 도움이 된다가 아니고요. 벌을 기르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환경 조건에 대해서. 왜 2번이 정답이냐? 미스라고 나왔죠. 니네가 또 이것도 잘못 알고 있는데. 미스 하면 니네가 알고 있는 또 신화밖에 없어요. 신화. 뭘 신화야. 이 미스라는 건 잘못된 생각이란 뜻이에요. 잘못된 생각. 알겠어요? The myth and truth. 잘못된 생각과 진실이랍니다. 뭐에 대해서? 벌을 어디에서 길러야 하는가? 벌을 어디에서 길러야 되는 거? 이 지금 실컷 얘기한 게 이거 아니야? 야, 벌 시골에서 길러야 돼. 아니야, 도시에서도 기를 수 있어. 계속 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당연히 답은 2번이. 그렇죠? 자, 우리가 지금 글을 다 안 읽었거든? 안 읽어도 풀 수 있습니다. 다 읽어도 절반이 답을 틀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알겠죠? 자, 남은 건 마저 해봐야겠죠? 자, 밑줄 쳐져 있는 부분 구문 분석하겠습니다. 이제 정답도 나왔으니까 속도 올릴게요. 보면? 잠깐만. 자, bees, 벌은요, do, 합니다, very well, 아주 잘 합니다. 즉, 꿀을 잘 만든다는 거죠. In the suburbs of large cities, 여기에서요. 자, 여기서 suburb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교외 지역이에요. 교외 지역,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로 따지면은 저기 뭐 파주? 파주 좀 더 가서 뭐 강화도? 뭐 이런 거? 여기를 뭐 교외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도시의 교외 지역에서 벌들이 아주 잘 해냅니다. 뭘 잘 해낸다? 꿀을 잘 만들어낸다고요. Since, 여기서의 since는 뭐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The series of flowers. 일련의 꽃들이 in the gardens of the villas.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빌라에 있는 정원의 꽃들이죠. 됐어요? 정원에 있는 꽃들이 allow, 허락해줍니다. A constant supply. 지속적인 공급을 허락해줍니다. 어떤 거의 공급? Of honey, 꿀의 공급을요. From, 뭐로부터? Early spring, 이른 봄에서부터요. 언제까지? Until autumn, 가을까지. 자, 직역은 다 했습니다. 전체 해석해야겠죠? 문장이 기니까. 다시 한번. 자, 빌라의 정원에 있는 그런 꽃들이 봄 초기부터 가을까지 끊임없이 꿀을 제공해준대요. 됐어요? 꿀을 끊임없이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벌은요, 대도시의 교외 지역에서 꿀을 잘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냥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부연 설명. 아까 전에 말했잖아, 무조건 시골, 그 어떤 정원 이런 데서만 길러야 되느냐. 아니라고, 빌라에서도 기를 수 있다고, 빌라. 빌라에도 이런 거 막 심어놓는 거 있잖아요. 옥상에서도 할 수 있고, 뭐 옆에, 주차장 옆에다가 할 수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데 꽃 심어놓는 거야. 그럼 거기에서도 양봉하기가 쉽겠죠. Therefore, 따라서 almost every person, 거의 모든 사람들 except, 뭐뭐를 제외하고 뭐를 제외하고 여러분 여기서 하나 알려줄게요. Was who라고 나오잖아. 그러면 무조건 뭐뭐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석하세요. 알겠죠? 뭐뭐하는 사람들. 자, 어떤 사람들? Are seriously afraid of bees. 자, 지나치게 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예, 지나치게 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사람이 can keep, 기를 수 있습니다. them, 그들을요. 벌을 기를 수 있대요. 어떻게? profitably and enjoyably. 그러니까 profitably 하면은 이윤을 내게끔 이렇게 되는 거야. 이익을 내게끔 enjoyably, 즐겁게 이렇게 벌을 기를 수 있대요. 근데 벌을 지나치게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제외한다? 사실 대부분 벌을 지나치게 무서워하지 않나요? 아니, 너네 벌을 모기 잡듯이 잡을 수 있어요? 벌이 막 엥 하고 다니면 이렇게 잡을 수 있어? 나 못 잡을 것 같은데. 근데 이 필자가 추천하고 있네요. 양봉 재밌대요. 이익도 낼 수 있대. 꿀 벌어갖고 많이 파세요. 부자 되세요.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계속해서 연습을 했던 게 이제 소재가 뭐냐, 그리고 이 소재 갖고 뭔 얘기했냐, 이거를 이제 한번 같이 다뤄봤습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속해서 이제 연습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숙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지난 시간에 숙제가 101쪽까지였죠. 사실 이 독후감제로 교재가 여러분이 이제 때로 지난번에 받았었는지 모르겠는데 뒤에 추가 독해 워크북이라고 있어요. 원래 이게 있어요. 이게 아마 안 되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포함해서 숙제를 드릴 거예요. 이제는요. 자, 그래서 페이지로도 말씀드릴게요. 오늘이 7월 21일이죠? 그렇죠. 번호로 따지면은 이게 48번에서 49번까지. 자, 49번이래, 소리. 50번까지죠. 48에서 50번까지. 페이지로는 102쪽에서 107쪽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똑같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문제풀이 하시고, 그 다음에 보기문 해석하시고, 모르는 단어 조사하고, 구문 독해 하시면 됩니다. 구문 분석과 해석이요. 구문 독해라는 건 항상 구문 분석과 해석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끝이 아니고, 뒤로 넘어가서 이제 추가 독해 워크북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좀 해야 되는데, 여기가 돼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안 돼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돼 있는 사람은 할 필요 없어요. 안 돼 있는 사람은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129쪽부터 131쪽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구문 분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해석까지 해오시면 됩니다. 이게 숙제입니다. 됐죠? 자, 고생들 했습니다.